진짜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좋다 이런 느낌으로 바르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내가 립을 개발한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런 제형으로 만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오늘같이 좀 추운 날, 좀 서늘한 날에 이걸 한 잔 마시면은 진짜 온몸이 좀 따뜻해지고 초 강추드린 진정 스킨케어인데요. 이때 진짜 피부가 너무 민감하고 뭘 발라도 따갑고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진정을 해줬는데 차이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메이크프렘 인테카 2차 제나마켓이 곧 오픈할 예정인데요. 또 이벤트가 있는데 10분을 추첨해서 짠! 이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 패드를 증정해드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엄선해서 고른 올리브영 숨겨진 꿀템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 주변 뷰티 유튜버 분들 그리고 제 친구들 다 통합해서 저만 쓰는 그런 제품들을 골라봤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가벼운 올리브영 추천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제품들이거든요. 이 제품들은 무조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돼야 되는 찐 존재템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첫 번째 아이템, 이 제품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진짜 많이 추천한 제품인데 아직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은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바로 짜잔! 라네즈 립 트리트먼트 밤입니다. 제가 입술 관리에 진짜 진심이라서 제가 진짜 웬만한 유명한 립밤, 립 트리트먼트, 립 슬리핑 팩 이런 거 다 써봤거든요. 근데 종합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형감 그리고 사용감이 바로 이 라네즈 립 트리트먼트 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짜잔 이렇게 입술 관리 비법 영상 올렸었거든요. 제 이 입술 관리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도 립밤 추천을 했지만 이걸로 지금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 입술 보시면은 진짜 매끈하고 건조증도 없고 뭐 각질도 없고 그냥 진짜 최상의 컨디션이거든요. 저는 매일 밤 무조건 이걸 바르고 자고 만약에 내가 이걸 바르고 자는 걸 까먹었다 할 때는 메이크업 할 때 이걸 무조건 발라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양이 되게 많은데 지금 한 통을 거의 다 써가거든요. 너무 끈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트하지도 않고 정말 딱 그 적당한 제형감, 두껍게 발라도 불쾌하지 않은 그런 제형감을 갖고 있고 또 립 슬리핑 팩 중에 막 너무 끈적해서 막 바르고 막 컵에 묻거나 또는 막 손가락에 묻으면은 막 너무 끈적해가지고 막 절대 지워지지 않을 립 슬리핑 팩이 있거든요. 이거는 딱 적당한 그 리치함이 있어서 밤에 발라도 너무 좋고 또는 평소에 좀 빠르게 입술 관리를 하고 싶다, 빠르게 수분 충전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매트 립을 바르고 싶은데 입술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럴 때 이거를 듬뿍 바르고 한 넉넉히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입술이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진짜 제 인생 립밤, 인생 립 트리트먼트, 인생 립 슬리핑 팩인데 이거를 추천하는 사람은 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올리브영 가서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다음 제품은 저의 꾸안꾸 필수템, 파데프리 필수템인데요. 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거를 막상 쓰는 사람을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바로 짜잔! 자빈드 서울 허깅 스킨 틴트입니다. 저는 2호 에어리 내추럴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 이게 최고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오늘 뭐 사람을 만난다 또는 뭐 사람 많은 데를 간다 하면은 너무 생얼로 가기에는 좀 피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거나 너무 칙칙해 보이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제품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원래 이걸 쓰기 전에는 토너 크림, 토너 선크림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 제품들이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톤업 선크림이 약간 좀 하얀 느낌으로 얼굴을 좀 톤업을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좀 어색하게 좀 밝아지거나 또는 처음 발랐을 때 되게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톤이 좀 안 예뻐 보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진짜 웬만한 톤업 선크림, 톤업 크림, 뭐 파데프리 베이스 이런 거를 많이 써봤지만 가장 바르기 편하고 또 가장 내추럴하면서 가장 예쁘게 얼굴을 톤업해준 제품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 제형이 조금 묽은 편에 속해요. 적당한 그 묽은 느낌을 갖고 있어서 피부에 펴바르기도 좋고 대충 손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흡수해주기도 너무 편한 제형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적당한 모공 커버를 갖고 있는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처럼 되게 완벽한 모공 커버력이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딱 자연스럽게 내 모공을 싹 메꿔주면서 가려주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좀 자연스럽게 가려주다 보니까 진짜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좋다 이런 느낌으로 바르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진짜 극찬한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톤업 크림, 톤업 선크림의 단점을 정말 잘 보완되어서 나왔다 생각되는데 그 톤업 선크림, 톤업 크림만의 약간 그 허연 느낌 있죠? 그 허연 느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균일하게 또 화사하게 톤업을 해주면서 또 시간이 지나도 피부톤이 되게 균일해 보이고 또 다크닝도 없어서 이거를 진짜 잘 쓰고 있고 제가 요즘 사진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학원 갈 때마다 맨날 톤업 선크림을 바로 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바로 봤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전 단지 이 톤업 제품만 바꾼 건데 학원 친구들이 제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이런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처럼 평소에 메이크업 연하게 하시거나 또는 톤업 제품 활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진짜 잘 만든 제품을 생각 들어요. 다음 제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초 강추드린 진정 스킨케어인데요. 스킨케어 사려고 올리브영 가면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진짜 힘든데 특히 진정 케어, 뭐 시카 케어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고르기 진짜 힘들 거예요. 제가 진짜 웬만한 진정 케어, 뭐 시카 케어 이런 제품들을 진짜 웬만하면 다 써봤거든요. 제가 꼽은 넘사벽 진정 케어, 시카 케어는 바로 짜잔! 이 메이크프렘 인테카 라인이라 생각 들어요. 나는 진정이 필요하다, 붉은기가 올라온다, 좁쌀 여드름이 올라온다, 피부가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발 이 메이크프렘 인테카 라인을 써보세요. 제가 예전에 제나마켓으로 진행했는데 그때 제나마켓에 구매하신 분들이 이 인테카를 써보고 좁쌀 여드름이랑 얼굴 홍조에 효과를 정말 많이 봤다고 제나님 이거 2차 마켓 언제 하나요? 문의가 진짜 많았는데 드디어 2차 제나마켓이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예! 여러분 스킨케어를 구매할 때 나는 진정 케어라고 써있길래 구매를 했는데 제품이 뭐 순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 피부가 뭐 달라지지 않는데? 뭐 딱히 그렇게 드라마틱한 진정은 없는데? 또는 뭐 시카 케어? 시카 제품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수많은 제품 중에 어떤 시카를 사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뷰티 유튜버로서 제품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진정 스킨케어는 정말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데 제품에 진정이라고 써있어도 막상 내 피부에 진짜 진정 효과를 주거나 또는 사용해보고 내 피부가 정말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진정 스킨케어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진정 스킨케어, 뭐 시카 케어 제품들에 약간 불신도 있었고 잘 안 믿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인테카 라인 이거는 진짜 찐입니다. 짠! 이 사진 보면은 제가 피부가 한참 민감하고 피부결 자체가 다 뒤집어지고 턱 쪽에는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났던 시즌이었거든요. 이때 진짜 피부가 너무 민감하고 뭘 발라도 따갑고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인테카 라인으로 일주일 동안 진정을 해줬는데 차이가 진짜 장난 아니지 않나요? 이 인테카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이거를 무조건 화장대에 구비해두고 데일리 케어로도 너무 잘 쓰고 또는 갑자기 내가 피부가 급 민감해졌다 할 때 급속 진정 케어를 위해서 이거를 무조건 화장대에 구비해두고 쓰고 있거든요. 이 인테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정 스킨케어에 효과가 좋은 이 시카! 시카의 핵심 원료인 이 병풀 추출물을 고농축으로 추출한 레벨이 업된 시카 스킨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시카는 병풀을 물에 넣고 추출한 성분이라면은 이 인테카는 병풀이 200kg에서 단 1kg, 단 1kg만 얻을 수 있는 이 병풀의 핵심 원료인 테카의 흡수력을 높여주는 특허 공법을 더한 강력한 진정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 타지 않고 핵심 원료만 이렇게 쪽쪽 뽑은 그런 시카 성분이라서 그만큼 일반 시카 제품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좁쌀 여드름이랑 홍조의 효과가 정말 좋고 특히 외부 자극받은 피부에 진짜 좋아요. 예를 들어 마스크 쓰면서 난 트러블이나 또는 스킨케어를 잘못 써서 피부가 뒤집어질 때 이럴 때 효과가 진짜 좋아요. 제가 이 인테카 라인을 진짜 극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흡수력이거든요? 그래 인테카 성분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렇게 좋은 성분이 피부에 흡수가 안 되면은 진짜 곤란하잖아요. 이 인테카 라인은 나노모공의 5천분의 1 입자로 피부 속까지 빠르고 안정적으로 침투되어서 진정 효과가 더 빠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클린한 성분에 비건 인증까지 받은 인테카 라인이라서 초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효과가 진짜 확실하게 있는
진정 스킨케어라서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인테카 수딩 패드로 먼저 피부결을 닦아주는데 이게 100% 비건 순면 패드라서 정말 부드럽고 진정의 직방이 인테카에 피부 각질과 피지를 순하게 관리해주는 파하가 같이 들어있는 패드예요. 이걸로 피부를 닦아주면은 피부가 즉각적으로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머리를 드라이한 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피부 열을 낮춰줄 겸 또 피부 진정을 위해서 이 패드를 쓰고 있는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쓰기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저는 수부지 피부라서 스킨케어 첫 단계에 피부 속 수분을 많이 채워주는 게 중요해서 이 인테카 진정 토너를 3겹 정도 올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은 피부가 속까지 엄청 촘촘하게 촉촉해지고 이 인테카 효과로 홍조가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물론 한 번만 발라도 충분히 촉촉하지만 속건조가 심하거나 또는 평소에 홍조가 잘 올라오신 분들은 이 토너 단계를 꼼꼼하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인테카 수딩 크림,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올리브영 1등 크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부지 피부에 피부결이 정말 얇은 피부라 크림 제형에 진짜 까다롭거든요. 이게 너무 묽거나 꾸덕하거나 또 너무 실키하거나 이 크림 제형에 저는 유난히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 크림은 정말 딱 민감해진 피부를 깔끔하게 싹 감싸주면서 피부를 진정해줄 수 있는 딱 그 적당한 제형감을 갖고 있어요. 어플리케이터가 슬림한 튜브 타입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따로 스파츌라 같은 거 없이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바르면은 진짜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바를 수 있어요. 나는 진정 케어, 시카 케어 이런 거 써봤는데 효과를 본 게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를 믿고 이거를 한 번만 써보세요. 한 번만. 그리고 여러분 짜잔! 메이크프렘 인테카 2차 제나마켓이 곧 오픈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제나마켓 하면 뭡니까? 최저가에 풍부한 사은품이잖아요. 이번 마켓도 진짜 대박인데 우선 전 구매자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사은품까지 다 증정드릴 예정이에요. 제 인생템인 이 메이크프렘 인테카 라인을 여러분들이 최저가로 만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구성을 해봤는데 하 진짜 이번 마켓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번 제나마켓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데일리 제나를 추가해주세요. 제 카톡 필진을 추가하면은 마켓 오픈 시 구매 링크가 가거든요. 그래서 꼭 마켓 필진 추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벤트가 있는데 이번 제나마켓이 기대되는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10분을 추첨해서 짠! 이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 패드를 증정해드리니까 기대평 댓글 꼭 남겨주시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구글 폼이 있거든요. 그 폼까지 꼭 채워주세요. 다음 제품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바로 제가 현재 바르고 있는 이 립인데요. 와 여러분 제가 이 립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난리를 쳤거든요. 바로 짜잔! 디어 달리아 드림 벨벳 립 클라우드인데 제가 현재 바른 컬러는 멜로우와 엔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인생 립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 최근 3년 동안 제 인생 립이다 와 이건 진짜 기가 막히다 하는 제품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 3년 동안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벨벳 매트 립을 찾은 그 여정을 정말 오랫동안 떠났는데 드디어 찾습니다. 이거입니다. 이거는 발색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포슬포슬한 벨벳 매트인데 미끄덩한 느낌 없고 꾸덕한 느낌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그 포슬 매트 벨벳 립이에요. 이게 좀 수분감 없고 좀 퍽퍽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발림성 보시면은 진짜 부드럽고 되게 밀착력 있으면서 이 포슬포슬한 이 예쁜 그라데이션 진짜 기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이 벨벳 매트 립 조건에 모두 다 부합한 제형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내가 립을 개발한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런 제형으로 만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 입술에 바르면은 진짜 뭔가 입술에만 이 포토샵 블러 처리하는 것처럼 되게 입술이 엄청 뽀용뽀용하고 진짜 말 그대로 블러 처리한 것처럼 입술이 연출돼서 이 입술 주름까지 싹 메꿔주다 보니까 입술이 더 통통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디어달리아의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은 이거 컬러 한 10개나 더 내주시고 또 이거를 정말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제품인데 마지막 제품은 마시는 음료입니다. 올리브영 가시면은 이렇게 물을 타먹는 제품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콤부차랑 크리스탈 라이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음료에 진짜 빠졌어요. 바로 짜잔! 이 티젠 콤부차의 신상인 핫
콤부입니다. 제가 이 티젠 콤부차 광팬이라서 모든 맛을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핫 콤부가 나온 거예요. 티젠 콤부차 광팬인 만큼 이게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름 그대로 핫 콤부라서 뜨거운 물에다 타 먹는 건데 이거를 오늘같이 좀 추운 날, 좀 서늘한 날에 이걸 한 잔 마시면은 진짜 온몸이 또 따뜻해지고 또 생강이랑 레몬이 들어있다 보니까 몸에도 좋고 이게 생강 맛이라고요?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생강과 이 레몬 맛이 정말 적절하게 섞여있고 또 적당한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강차 입문자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 핫콤부는 제 티젠 콤부차 랭킹 3등 안에 들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마음에 든 제품이라서 지금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이거 한번 구매해보세요. 이거 진짜 존맛.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올리브영 숨겨진 꿀템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의 추천템은 100% 진심과 엄격한 선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이 없고 여러분들도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올리브영 숨겨진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2차 제너마켓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너마켓 플러스 친구 추가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또 이번 영상에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